리나랑 드디어 떡을. 맨날. 진짜 맨날 참고 있다가 너. 그러니까 맨날 나. 나 진짜 그때가 너무 안쓰러웠어. 아니 저번에 맛이 무슨 맛이야? 맛은 해줬는데 혼자 진짜, 참았잖아. 진짜 마음이 좀 아팠어. 그때 이후로 굶는 다이어트 안 하잖아. 너 그때 어떻게 다이어트 했었냐? 진짜 심하게 했었다고 들었는데. 씹는 걸 아예 안 먹었지. 안 어지러웠어? 어지러웠어. 무게는 어떻게 했나 몰라. 근데 약간 그렇게 살 막 많이 빼면 화면에는 예쁘잖아. 근데 공감. 오히려 지금 더 행복해. 당연하지. 그게 확실히 그게 약간 그게 조금 몰라. 오래 안 가는 맞아. 오래 안 가는 오래 안 가더라. 우와 하다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맞아, 맞아. 그거야. 아, 내가 어떤 부유화를 누리라고. 맞아. 지금은 이쁘시 좋아. 와, 근데 진짜 배부르다. 저도요. 우리 맨날 만날 때마다 거하게 먹어. 나는 맞아. 그게 행복해. 나도 그게 너무 행복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건 뭐야? 이것도 이건 딸기 빨리 또 드시고? 후식이 있어? 후식 배는 따로 있는 거 아시죠? 빵 배는 따로 있으니까. 네. 오 아시네요. 역시 선배님. 얘도 케이크 다 케이크네. 푸딩 바꿔볼까? 괜찮죠? 맞네. 코로나도 2020년도도 겪어오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격리하면서도 가졌어가지고 드는 생각이 난 올해는 목표가 없다거든. 때로는 목표 없이 그냥 현실에 집중하는 게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네. 사실 우리가 정말 어렵겠지만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야겠다라고 맞아, 마음 맞아. 먹는 거 그것부터 시작인 것 같아. 맞아. 제가 그게 시작이 됐어. 잘 쉬는 것도 연습해서 쉬게 되고 청아는 진짜 그걸 이렇게 잘 해나가고 단단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뻐요.